엑소디들 보러 와라. 저희 촬영이 차게. 엑소디들 보러 와라. 이번에 신입으로 들어오게 된 이승재라고 합니다. 최선을 다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. 저는 포지션 포인트이고 2번에 입장하게 됐고 최대한 빠르게 경기장에서 찾아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공격수 이인규입니다. 저도 최대한 빠르게 팬분들한테 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승재 선수는 애교 머신에 대한 댄스 머신이라는 제목 가지고 있어요. 아, 예. 잘 쳐요. 춤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? 춤이요? 저는 응. 처음 들어왔는데. 아니야, 일부러 그러는 거 같아요. 애교요? 애교가 많다네? 네. 어, 네. 하나만 하면 돼요? 네, 맞아요. 브잉브잉. 그런 말 안 하고 그런 말 안 하고 아 왜 좀 애기라고 많이 부르셨다는데 정지성이죠 나이대로 그런 거 같아 구글그룹에 뭐든지 그렇게 다 아 그건 맞아요 정해진 막 시간 그런 거 좀 예민한 편이라서 몇 시에 밥 먹냐 막 그런 거 물어보면 다 많이 성격이 상식을 깨나지 않나요? 맛집 이런 거. 아 그런 건 몰라요. 가장 친한 선수가 누군지. 같이 생활하는 그래도 인규랑 후배로서 제일 친한 것 같아. FM 했을 때. 네. 아 그때. 감동 받았죠. 그러니까 아무래도 승재 형이 그래도 밥 한번 사주세요. 햄버거요. 범범이 머리 크기에 반합니다. 저는 그래도 머리가 크더라도 키가 큰데. 종기 형 캐잖아요. 막 쌀창 막 끼고 와 막 굽 있는 막 기호가 신고 막 그런 거 보면 좀 안쓰러워요. 제가? 아 제기 씨는 내가. 아 시용이라고. 61. 61? 나 네. 이런 거 다 60이다. 근데 인규도 앵간 크지 않냐? 나도 앵간 커야. 딱딱 붙여도 돼. 60이요. 어? 나이스. 1cm 밖에 차이 안 나? 1cm 차이 안 나. 아, 네. 이게 좀 헐렁하겠어. 나 57. 아우, 작네. 26번을 달고 싶어서 달았는지, 그 전에 누가 달았는지 알고 있는지, 알았을 때 욕은 안 했는지. 왔는데 번호가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. 26번으로. 연습복을 26번으로 받았어요, 바로. 그 전에 누가 달았는지 알고 있었다. 와서 찾아보니까 남춘이 형이 달고 있었더라고요. 알았을 때 욕했다 안 했다? 안 했죠. 남춘이 형은 서울에서 그래도 레전드니까 전 좋게 생각하고 달고 있죠. 제가 몇 년 뒤에 형 뒤를 이어서 꼭 레전드처럼 되겠습니다. 개인 운동을 너무 많이 하는데 운동 중독인가요? 그냥 습관인 것 같아요. 개인 운동 하는 게. 웨이트 하고 그 씻어야 뭔가 운동을 다 하는 느낌 그런 게 느껴져서 웨이트는 꼭 하는 것 같아요. 유산운데 야간 게임 불신 겨울 무대. 진짜 맨날 프로 와서 이런 질문 많이 받았는데 그냥 두 분 다 다른 장점이 있고 다른 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꼭 골라야 돼요. 꼭 골라야 돼. 유산운데 야간 게임 하나 둘 셋. 유산운데. 어제 장갑 두 개를 주셔가지고. 상훈이 형을 볼래요. 현빈이 형도 많이 존경합니다. 약속 시간 몇 분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? 깔창 껴본 적 있다 없다. 고요. 앱설보라였습니다. 안녕.